최근에 평평지구 한번 달아 주십사 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놨고, 그 댓글에 제가 또 댓글로서 한번 그 평평지구 달아보겠다. 근데 우연찮게 이제 예전에 찍었던 평평지구 들어보면 제가 그때는 왜 그렇게 분노를 했는지, 자, 그 분노가 어떻게 기인해서 나왔는지는 지금 뭐 여러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팬데믹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평평지구를 속지 않았다면 모두 속지 않았을 텐데, 다른 겁니다. 하나에서 눈을 떠갖고 다른 것까지 눈을 뜰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셨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나. 오늘 비가 많이 창을 때리면서. 글쎄요, 저 비가 차창을 때리는 건지 아니면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비를 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좀비 오는 날 좋지 않나요, 운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비 내리는 것만 봐도 뭐 코리올리스 이펙트라 그래갖고 뭐 일명 전향력 얘기 들때뭐 총알이 휜다, 얼마 정도 휘었다, 왜냐면 지구가 1600km 파워로 돌기 때문에 뭐 총알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런 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뭡니까, 열기구 이런 것들에는 전혀 영향을 못 주죠. 이게 어디에서는 영향을 주고 어디에서는 영향을 못 준다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는 어떤 트릭 함정이 있지는 않을까. 저기 위에 있는 애 이름이 어떻게, 또 타이슨인데, 이 녀석이 무슨 저기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고 뭐 이런 게쭉 타이틀이 있겠죠.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지구는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굴곡을 볼수 없어 이러는데, 또 아래 보면 닐 나인가요? 이 사람은 뭐 연기자로 뭐 밝혀졌지만 어쨌든 뭐 과학 사이언스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사람인데, 배가 앞으로 한 2, 3km 좀만 가더라도 굴곡 너머로 사라진다 이러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 정말 이 지구가 거대해서 굴곡을 볼수 없는 건지, 아니면 배 같은 경우는 좀만 가도 이 곡률 때문에 바다에 가려져서 사라지는 건지, 뭐둘다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사진을 좀 이것저것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게 어떤가. 아까 전에 마찬가지예요. 그 지상에서 봤을 때 우리 눈의 한계라든가 원근법에 의해 갖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못 깨우치니까 이제 올라가자 이거죠. 올라가자, 높이 높이. 근데 아이 레벨이라는 게내 눈을 기점으로 해 갖고 올라오는 거죠. 소실점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내 눈높이까지 계속 올라와요. 평평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평평하면. 만약에 360도 구라 그러면은 저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평평한 상태에서 떠오르듯이. 그래서 이제 뭐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산들 있죠, 산. 그러니까 산과 산의 거리가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곡률이 있다 그러면 아래로 하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뭐 상관이 없음에도 분노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목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저 내추럴 뉴스라고 해서 아담스라는 사람이 뭐 3 빌리언이니까 한 30억 정도는 2, 3년 안에 이제 돌아가신다, 뭐 이런 믿기 힘든 말씀을 이제 쭉 하셨는데, 글쎄, 갑갑한 부분이죠. 누군가는 뭔가를 얘기해 줬을 거고, 그 얘기를 우습게 들은 사람은 범주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평평지구를 모르는 사람 또한 목숨이 그렇게 뭐 많이 남았다라고는 저는 못 봐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튜버가 있겠습니까? 유튜브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는 생명을 다루고
인간의 위험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준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그렇게,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쁘다고만 하면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분들이 평평지고 모르는 사람은 뭐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 그러는지 저는 알죠. 이런 내용으로 책까지 벌써 오래전에 썼고 지금 평평지고 다른지도 한 10년이 다돼 가는데 뭐 그전부터 뭐 말은 했습니다만은 뭐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찍어갖고 올려서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이런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이게 애고가 깊으면 상당히 이게 좀 알아차리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없는 증거 자료와 끝없는 어떤 증명을 통해서도 절대 깨어날 수 없는 사람은 있고 그 사람들은 이미 뇌에다가 새겨버린 거죠, 둥근 지구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안타깝게도 다른데도 이제 잘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주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데드 리스트라고 해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뭐 미래는 알수 없죠. 뭐 2년 뒤, 3년 뒤, 뭐 내추럴 뉴스를 담당한 아담스가 말한 대로 뭐 그만한 인구의 뭐 3분의 1이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안 사라지면 좋고 저 역시도 지금 뭐 말하는 게그 많이들 하죠.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 건데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세상이 더뭐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노예로 전락할 확률이 높죠. 뭐 군산복합제를 갖고 있는 애들이 가만 둘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적이 없어진다, 원월드, 단일 정부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단일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총구는 누구를 지향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 거리 이상 어떤 게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말 그대로 360도 구라는 것은 하강이 일어나야겠죠. 내가 있는 공간서부터. 그러면은 이제 뭐 비행기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의 뭐 산이라든가 뭐 4,000km 뭐 5,000km 떨어진 거리의 산이 보이더라. 뭐 히말라야라든가 지구 공률하고 지구 지름이 얼만데 그런 것들이 보일까. 그래서 이제 그 둥그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하강이 일어난 그런 모습인데 저렇게 됐을 때는 절대 그 원근법에 의해서 내 눈높이까지 떠오르는 그게 안 보여야 정상이다.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말을 해서 이제 입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계산 공식으로도 내놓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뭐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다 알려줘도 결국에는 뭐냐? 헛소리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면은 들어맞지 않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계속해서 왜냐 자신은 환상을 봤거든. 그 환상이 진짜라고 믿고 자랐는데 어느 순간 그 환상을 깨버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되게 불쾌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영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사람들 뭐 저기 뭐 양심 얘기 많이 하는 그 사람도 이제 평평지구 누가 질문을 했더니만 무시하세요. 그런 엉터리 학설은 무시하고 재밌지 않아요?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참안 됐더라. 뭐 대선에도 한번 출마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기야 그러니까 지금 백신 뭐 2차까지 맞았다고 뭐 자랑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둥그리들은 좀그 어떤 일명 뭐 데드리스트라고 해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게 돼 있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뭐, 어폐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평평지구에 묻겠지만 또 반대로, 이런 의료 쪽으로는 또뭐 깨갖고, 자신이 또본 다른 세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날 거고, 대한민국,
약한 90%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의료 행위를 했다 그래 갖고 이제 뭐 어떤 통계치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제 죽어서도 이제 그 거짓말 속에서 살다가 가게 되는 거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차라리 목숨을 다하더라도 이 세상이 최소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물론 저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다 말을 못해요. 왜냐면은 니콜라 테슬라가 말한 것처럼 이 거대한 대륙을 끝까지 볼 사람은 없어요. 뭐 지상 뭐 30km 이상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볼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런 대륙이기 때문에 360도 구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도 하나의 점으로밖에 안 보일 정도의 크기를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가 멀다 그러는데 저게 후지산인지 뭐지 잘 모르겠지만서도 얼마가 떨어졌던 뭐 시야 이렇게 뭐 미세먼지라든가 뭐 악천후라든가 뭐 눈이 내리는 날이라든가 어떤 기상의 이변이라든가 어떤 그 시야의 확보를 좀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그러면 보인단 말이죠. 저 거리가 심지어는 뭐 몇천 킬로 곡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란 말이죠. 내 눈앞에 딱 뜬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거는 바로 나와요. 저 안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또 존재하겠습니까? 물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러면 몇 키로 가면은 물이 저절로 곡률이 꺾어질까요? 360도 구처럼 되려 그러면 이런 터무니없는 정말 앞뒤가 맞을 수 없는 이런 것도 이런 어떤 환상의 팬시 어려서부터 계속 지구본에 갇혀 있고 뉴스 나온다면서 뭐 빙글빙글 뭐 지구가 돌아가는 이런 데다가 뉴스라는 글자가 딱 박히고 하니까 마인드 컨트롤링을 당한다 이거죠. 세상은 저렇게 생겼구나. 자신이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실사를 본 적도 없고, 전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어떤 그 인공적으로 우리 눈을 속이는 것들에 뇌가 유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뭐 우리라는 말은 이제 뭐저 평평지구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쓰기는 좀 모합니다만.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집은 직각으로 짓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빌딩도 이제 직각으로 지어야지 가장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직각으로 지으면 거리가 얼마가 떨어졌던 그 공간에도 직각으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큰 구기 때문에 이게 곡률이 꺾어져 갖고 짓는데도 우린 그걸 모른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뭐 위성이라든가 뭐 유성이라든가 어떤 뭐 돌멩이가 떨어질 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자, 우주는 진공 상태라며요. 그러면은 그 360도 구는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치솟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단한번 없다라는 것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이곳이 평평한 땅이라는 디스크 모양이라는 것을 좀알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더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12만 피트네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 찍어도 평평하죠. 그러면 과연 360도 구의 그 물은 과연 몇 킬로미터 갈 때마다 꺾어지냐 이거예요. 물이 저절로. 글쎄, 얼마 전에 또 더스라는 평평지구를 찍는 어떤 사이트에서 봤는데 이 유리를 이제 가공하고 뽑아낼 때 무조건 이제 평평하게 뽑아져 나온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들어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뭐든 5대양 6대주 과연 얼마를 가면 얼마부터 물이 저절로 꺾여 갖고 360도 구가 될까요? 어디를 관측해도 항상 평평하게 관측이 되는데 과연 어디에 있냐 이거죠. 굴곡이 마술 이 이런 거는 너무 그 값을 구하기가 쉬워요. 답은 이미 나왔거든. 근데 아무리 알려줘도 물은 절대로 저절로 굴곡을 저런 식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툭 튀어 올라와갖고. 그러니까 자꾸 뭐 회전을 하네, 뭐를 하네, 뭐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헬리오센트리즘이라 그러죠.
이게 태양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조합을 보면 헬, 지옥, 라이, 거짓말, 오, 티시즘, 센터, 중간.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그 거짓의 중심에 있는 게이 헬리오센트리즘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고 이 증명이라는 것이 차고 넘쳐갖고 뭐 에릭 두베이라는 사람은 벌써 뭐 몇십 년 전부터 그 지구가 평평한 200가지 증거라는 책도 써갖고 냈을 뿐더러 그 밖에도 이제 뭐 어떤 학회나 학술지나 이런 데서 지구가 평평한 증거를 낸 자료들이 뭐 싸고 넘치고 심지어는 재판에서도 승소를 했죠.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 진실이 나와도 볼 눈이 있고 볼수 없는 눈이 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걸로 또 열을 내면은 안 되겠죠. 열을 낸다는 자체가 저는 그 사람들의 목숨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틱톡이라는 게 느닷없이 이렇게 나가고 틱톡 엔드게임을 얘기를 할까? 다 때가 있죠. 어느 때가 되면은 뭐가 딱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좀 겪을 상당한 혼란이 저는 뭐몇 가지가 예측이 되는데 왜 기생충이라는 것이 그렇게 난리가 났을까라고 보면은 우리 몸에서도 어떤 변화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 그 제가 말하는 거죠. 아까부터 계속 말했는데 그러면 뭐냐? 위성에서 찍었다라는 사진이 저런 식으로 CGI 그래픽이죠. 컴퓨터 그래픽. 실제로 지구가 360도 구라 그러면은 저한 어떤 대륙만 저렇게 거대하게 지구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려 넣을까? 이것은 아무리 IQ가 낮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봐도 이런 거를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참 한심하거니와 이거를 또 속였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한심하고 그참 어떤 경계가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서 찍어도 결국에는 평평하고 저 물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평을 이루려고 그래요. 물의 성질의 엔트로피 법칙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어느 특정 부분만 치솟아 오를 수 있다 이런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뇌 속에서 계속 그런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저는. 근데 본인이 틀려놓고 남을 욕하지는 말아라. 본인이 맞았으면은 그 맞은 것에 대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자꾸 대도 않는 택도 않는 그런 어떤 뭐 사치현상 같은 거를 들고 와갖고 뭐 증거라고 내는데 절대 이게 원근법 하나도 못 따라가요. 그 어떤 공식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래 틀린 공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참 글쎄. 제가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을 이 평평지구로 그동안 할애를 했는데 믿기지가 않죠. 이런 거를 모를 수 있다라는 게 보면은 저게 정말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일까라고 보면 또 신기한 게 이상하게 아래로 내려오면 아주 환하지만은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둡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게 무슨 그 볼록렌즈 효과 일명 이렇게 뭐 우리가 여름에 빛을 모아 갖고 그 검은 종이를 태우듯이 그런 뭐 특수한 현상 때문에 아래가 또 환하게 빛나고 오히려 태양 쪽으로 갈수록 어둡게 주변이 그런 것은 아닌가 뭐 대기에 있는 어떤 그 영향들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볼수 있는데 빛은 뭐 저렇게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열은 다른 공간에서 온다고 벌써 밝혀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태양하고 전혀 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무리 가까이 가도 뜨겁기는커녕 오히려 춥죠. 우주로 나갈수록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도 하나하나 알아 나가면 좋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지구 곡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이따가 뭐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지구가 평평할 수밖에 없는 영상은 벌써 찍은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이 지구 지름이라든가 뭐 반지름을 갖고
저뭐 여러 공식을 동원을 해갖고 결국에는 지구가 둥글 수 없다라는 그곳을 예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 업데이트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곳을 보니까요. 어디서 무엇을 보든 간에 계속해서 그 아이레벨이 내 그러니까 눈높이까지 수평선 지평선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평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거를 속여야 그 지식이 낮은 뭐 하등한 동물들을 죽이는 게 쉽겠죠. 뭐 의심을 할줄 알고 어떤 아주 그냥 크리티컬한 띵킹 이런 거를 할수 있는 동물은 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짓의 세계를 던져놓고 그것에 빠져들었을 때 쉽게 목숨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듭니다. 뭐 아직도 달에 갔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서도 과연 저것이 분리되고 분리되고 조그만 덩어리가 저렇게 돼갖고 지구에 귀환할 땐또저 모양 전혀 맞지 않는 모양으로 돼갖고 돌아온다 그랬을 때는 상상력도 참 풍부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음모론자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데스노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 되는 거고, 벌써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올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개중에는 정말 이제 악마 같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찬성을 하지만 너무나도 좋고 이렇게 그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갖고 목숨을 잃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그런 게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땅을 그러면 자처럼 재보자 해갖고 나온 게 이제 레이저 테스트예요. 저 레이저를 일직선으로 쏴갖고 곡률이 있으면은 아래가 떨어져야겠지. 예를 들어서 400km 이상하는 450km 정도 하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바이칼 호수 같은 경우도 한 500km까지는 안 돼, 500km 가까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끝에서 끝을 재면 평평하단 말입니다. 곡률이 어디냐고. 어떤 미친놈이 얼마 전에 그제 유튜브에다 댓글 달았는데, 1mm밖에 400km, 500km 가도 1mm 정도밖에 하강이 안 일어난대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러면 지구 전체가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도는데 1cm도 안 되는데 어떻게 360도 구가 되지? 세상에는 이런 멍청한 놈들이 많고 거짓말, 악의적인 거짓말쟁이들이 제일 위험하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좀뭐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빨리 죽는 게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훌륭한 일을 한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계속 믿게끔 하냐 이거죠, 저는. 니네들이 과학자다, 뭐 뭐를 한다, 세상을 뭐를 한다 다 하잖아. 그러면 그 증거를 내밀면 되잖아. 거짓말만 하지 말고. 제가 처음부터 그 평평지구를 하게 된 거는 자신감이 있어서 했겠죠. 그런데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최소한 360도 구라 그러면 머리를 떨고 해야지 그 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고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 여기에는 다 비행기에도 일종의 뭐 블랙박스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다 측정이 됩니다. 어떤 고도에 얼마큼 속도로 날르고 뭐 풍속은 얼마고 이런 거죠. 뭐 비행기 타신 분들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기장들이? 그러면은 뭐 일반 항공기 뭐 여객기 같은 경우는 600에서 700km라고 하지만서도 옛날에는 콩코드가 마하 2로 날른단 말이에요. 마하 2로 날르더라도 전혀 고개를 떨구지를 않아. 그림을 보세요. 비행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곡률이 있다면 하강이 발생을 해야지. 하강이 발생을 안 한다고. 근데 너희들 둥그리들은 뭐라 그러니? 뭐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뭐 기계가 그거는 잡아내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상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잖아, 딱. 너희들 말을 듣고 또 같이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겠지. 내가 이거 10년 전에 본거 아니야. 니들,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마탱이 간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비행기를 공중에서 주유할 때
그게 높낮이가 차이가 나면은 주유하다가 사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를 유지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네,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듣는 건 어떻게 보면 운명일 수 있어요. 진짜 숨이 이제 꼴딱꼴딱 넘어갈 그 순간이 올 건데 글쎄 이제 뭐 본인이 인생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남이 책임져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터무니없는 데다가는 상당히 이제 믿음을 갖고 움직여요. 불쌍한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알려줘도 그 자기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근데 내가 왜 미워하겠어 너희들을? 너희는 너희 목숨을 니들이 잘.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각자도생이란 말 싫어하지만 자꾸 쓰는 거 아니야. 개인이 살아남아야 돼.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까진 좋아. 그런데 한 번쯤 생각이라는 건 해볼 수 있잖아. 개돼지가 아니잖아. 개돼지처럼 그 취급받는 거를. 그러니까 노예민족이라는 게딱 맞는 것 같아, 이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어떤 권력자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한테 고개 조아리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거나, 자기 삶을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결론은 뭐야? 이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 나라로 이름을 올리잖아, 결론은. 대한민국은 멸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떤 집단에서는.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거대하고 거창하고 뭐 마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한번 불사지르겠다. 근데 그 거짓에 의한 거면은 개죽음 당하는 거지. 뭐 저는 그런데 그 둥그리들 아주 사악한 둥그리들 말고는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둥근 지구를 뭐 보게끔 안볼수 없게끔 계속해서 뭐 자라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도 최소한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태어났으면 언어를 구사할 줄 알고 물론 이제 동물들이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지만 인간은 뇌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도구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사색을 할수 있고 상당히 더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떠한 만물의 그 영장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당하면은 이게 돌이킬 수가 없나 봅니다. 아무리 개돼지들도 계속해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인간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종교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쪽으로 또 빠지게 되면은 끔찍한 일도 이제 저지르는. 그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던 계속해서 증거는 모든 증거는 평평한 지구만 나옵니다. 그 거짓말을 하면은 둥근 지구가 나와요. 아까처럼 컴퓨터 그래픽을 쓴다거나 뭐 있지도 않는 뭐 존재하지도 않는 뭐 어떤 세럴라이트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조작을 하면은 둥근 지구가 나와요. 그냥 뭐가 사실이냐 이거지. 그러면은 이그뭐 하늘에서 보이는 별들이니 뭐뭐뭐 해니 달이니 다 둥그렇다는데 둥글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 둥글다라는 게 오목한 건지 아니면은 투과가 되는 어떤 물질인지 별이라는 것도 보면 저런 식으로 하나의 빗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저게 무슨 딱딱한 뭐 돌덩어리라고. 이게 별이에요, 별.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글쎄, 이제 혹자는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진짜 실제 하는 모습은 어떤 걸까? 일단 하나 확실하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사에서 주장하는 그 어떠한 것도 저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이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는 거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그 상태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죠. 그, 개 중에는 이제 뭐 카메라로 찍고 와갖고 지구 둥근 거 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볼록렌즈라고 그거는 지상에서부터 하늘에 뜨기 전에 땅에 있을 때부터 둥그렇게 찍어요, 물체를. 저 보면은 이제 앞에 줄이 달려있는데 줄도 휘어져 있죠. 근데 실제로 그 볼록렌즈가 아니고 정확하게 찍으면 저 평평하게 나오더라. 항상 그 거짓을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좀더 깊이 있게 연구는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만 죽으면 되잖아. 본인만 그 데스노트에 이름 올리면 되지. 괜히 멀쩡한 사람들까지 속아 넘어가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지구가 정말 360도 구 지금 배우는 대로 둥글다 그러면요, 평평 지구는 1초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1초도, 1초가 아니라 0.00001초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증명을 못 하겠어요, 360도 구를? 자꾸 걸어 나가면 어린이,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난다 그런다고는 그거를 증명을 못 하겠어요? 자, 1600km. 아주 조그만 미세한 미동만 있어도 저게 무너질 텐데, 1600km 총알의 2배 속도로 지금 돌고 있답니다. 믿고 있잖아요. 모든 걸 666으로 맞춰놨단 말한 거죠. 글로벌 커버처에서 에이퍼 마일즈 세컨 해갖고 보면은 0.666 풋이 떨어지고 다 666으로 맞춰놨어. 지구 속도가 이제 뭐 666으로 또 맞춰놨고, 그리고 기울어진 게또 66.6도고요. 뭐 전부 이제 뭐 666으로 맞춰놨는데 다 우연이라 이거죠. 제가 아까 전에 헬리오센트리즘에 대해서 잠깐 뭐 뭔가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구가 360도 구라 그러면은 저 남반구 북반구에서 벌어지는 게 반대로 벌어지겠죠? 거꾸로 올라가겠죠? 거꾸로 저렇게. 예, 여러분들 이게 진짜 진짜라고. 여러분에게는 뇌가 있어요, 뇌가. 자,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찍었다는데 뭐 영국이 지구의 반 정도를 차지하네요. 이거를 믿고 있다고. 아, 참, 이거 뭐든 뭐 거리 계산부터 해갖고, 자, 수도 사이언스가 어떤 게 엉터리 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수도 사이언스라 그러는데, 어떻게 물이, 제가 엔트로피 법칙을 말을 했지만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예? 그 열을 평균화하려는 게 있죠.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부터 물이 갑자기 커브를 틀어갖고 둥그렇게 되는지, 몇 킬로 갈 때마다 그렇게 커브가 나오는지. 우주가 진공이라 그러면은 그뭐 진공 청소기를 써봤든 뭐가 되든 이 대기가 빨려 나가야 돼요. 예, 또 하나 이제 컴퓨터 그래픽 갖고 왔는데 저 정도 빨간 선 안에 있는 뭐 아주 그냥 티끌같이 작게 보이지만 한몇 킬로미터에 파도일 겁니다, 저 정도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어딨냐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크기 때문에? 아니 크기가 뭔 상관이야. 떨어지는 구간을 보라니까. 제가 이제 뭐 중력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껍질을 안 까면 안에 기포가 있기 때문에 떠. 근데 껍질을 까면 기포가 없기 때문에 가라앉아. 저걸 중력이 잡아당긴대. 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물이 있으면 떠. 밀도의 차이 때문에. 소금물이 없으면 가라앉아. 이게 무슨 중력이야. 자,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평행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꾸 개돼지 얘기해서 뭐하지만 개돼지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들,
배는 저기 뭐 굴곡염으로 사라지는데 배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데는 다 보인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원근법이 있다. 원근법. 자, 이거는 갑자기 뭐 세월호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목숨이 필요한 부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명 뭐 인신제를 갖다 바친다던가 뭐 아는 사람들을 갖다 바칠 수는 없겠죠. 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저 배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몇 달, 몇 년, 몇십 년 떠 있을 수가 있는데 세월호는 급격하게 그냥 바로 뭐 손 쓸 수도 없이 그냥 침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생명들을 구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하고 뭐 그 아이들의 목숨이 필요했던 누군가가 있었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양사고다 교통사고다라고 넘어가니까 지금의 그 데스노트에 여러분들 이름도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예, 안 믿기죠? 예,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겁니다. 예, 시체가 살을 이룹니다. 그동안 제가 참고 있었던 말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시간이 다 증명을 해줘요. 예, 오랜 시간이 남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남의 죽음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비웃고 심지어는 그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욕을 하고 이제 여러분의 차이라 차이 여러분의 차례라 이거죠. 모든 분이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회가 그렇게 또 끌고 가는 거겠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겁니다. 어쨌든 뭐 5G 얘기는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예, 어떻게 또 분노하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글쎄 그 내추럴 뉴스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사람들의 그런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턴오프 TV가 옛날부터 계속 뭐 주장하는 것들 다 일어나는데 어쨌든 일종의 해결책을 또 나름 드릴 거고 드리면서 선물도 지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장문의 글로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는데 나누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좋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또 또 저를 믿고 이렇게 움직여 주신 분들 해서 그 좋은 소식을 또 조만간에 전해 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이런 날 또 사색도 한번 해보시고 과연 무엇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가 이렇게 딱 대치가 되는 적들은 오히려 덜 위험할 수가 있어요. 덜 눈에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 이런 적들은 부지불식간에 내 목숨을 동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돼지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